당신은 내가 중요해, 보라색이 더 중요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중요해, 보라색이 더 중요해? 한 번은 넘어갈 문제였어. 보라공주님과 남편과 보라색 삼각관계로 지금.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오. 둘 다 중요하고 가장 금상첨화는 이렇게 보라색을 입고 있는 당신이 중요하지. 보라 왕자. 아이고 아이고. 최소한 그래도 내가 보라색보다는 좀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 보라색깔하고 당신하고 그걸 비교를 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보라색을 더 중요시 생각해서 내 의견이 조금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런 부분이 조금 섭섭했어. 내가 어떨 때 보면 그냥 당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어떤 노예생활 같은 느낌? 아, 노예생활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집을 다 한치라고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신이 다 계획했잖아.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잖아. 전체를 다 하라고 나 그렇게 얘기한 아니지 거. 여보 아니지 여보 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싫었다는 거야? 어. 자신이 좋아하는 걸 부정하는 줄 알고 지금 아내가 당황했어. 그럼 당신은 지금 지인들이나 그럴 땐 보라색을 막 자랑하고 이거 우리 지성이 한 거야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나한테 그냥 맞춰주려고 그냥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 거야? 싫어하진 않아. 그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색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죠. 나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면 못 사게 하고 자기는 보라색 거 위약금 부르면서 그렇게 안마 의자도 사고 그랬잖아. 그 당신은 되는 거고 나는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 나중에 사자 그랬지. 그게 안 사주겠다는 의사 표시지. 서운하지. 형이. 나는. 보라공주의 왕자로 그렇게 앉아있기를 원해. 아 눈빛이 진짜 간절하네요. 당신은 내가 보라색을 왜 칠한다고 생각해? 아,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항상 보라색이 좋아. 모든 하나가 보라색 바뀔 때 난 그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뿌듯하고 신도 나고 에너지도 생겨. 당신 그거 알고 있잖아. 응? 그 안에 당신이 들어왔잖아. 옛날에는 당신이 나 많이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 예전에 당신의 그런 따뜻한 유머나
애교나 그런 게 나를 많이 웃게 했다면 지금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해 하는 건 사실 보라색이야. 지금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해 하는 건 사실 보라색이야. 예? 아, 그럼 어떡해. 아, 그렇게 당황스러워. 아. 어, 그래. 어? 야, 보라색 옷을 벗었다는 거는. 켜나 주세요. 꺼나 주세요. 오, 이거 너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남편이 보라색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한다? 어,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제 아내 입장에서만 보면. 나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당신한테 보여주는 거야. 와. 내 남편 같지 않아. 아이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걸 부정당한 그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닌데. 솔직히 내가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당신이 나는 다 아니,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어떻게 다 좋아하는 척만 한 거야? 같이 보라색을 좋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거지, 아내 입장에서. 아, 보라색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보라색을 계속 입으라고만 하니까 좀 내가 보라색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이 좀 많은 것 같아. 매듭이 꼬여있어. 꼬여있어. 그래서 당신이 요즘 말수도 적어지고 달라진 게 당신이 보라색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좀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많이 미안해. 많이 미안해. 앞으로 나를 좀 지금보다 더 존중해주고 내 생각도 좀 들어주면 보라공주 옆에 보라왕자로서 있게끔 들어줄 수 있겠어? 당신이 제일 중요하지. 당신이 제일 중요하지. 아,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남편의 진짜 마음. 그렇죠. 남편의 어떤 상처는 일단 단순한 보라색이 아니잖아. 그 무엇이든 그럼. 당신의 1순위가 되고 싶은데. 나한테는 항상 보라 왕자야. 다시 옷 또 입어야지. 왕자님은 멋지게 멋있게 이제 가자. 금방 갈아입을까? 풀리셨어. 갈아입을까?